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스타항공 PD와 그님, 그님이 누굽니까? 그님. 림. 님이 북쪽에서는 림이라 하지 아, 않습니까? 림종석 동무 얘기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네. 네, 근데 말씀하세요. 이제 인종성뿐만 아니라 또 전북 세력하고도 관련이 돼서, 아하, 네. 예, 그 이재명하고도 부분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거기에 첫째 화면에 보면은 이제 야권 인사 이거는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한명숙, 양기대, 이현우. 네.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엊그젠가 그 저쪽 인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민들 시위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인국공화 관련된 아, 거거든요. 그래요? 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타 그 이스타 말고 저 스카이 72 네. 그 인허가 뭐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백태,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게세 개를 해놨는데, 네. 조종사 면 없어도 서류 전형이 통과된다든지, 20명 커트라인 안에 691명이 합격하고, 뭐 키가 작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일어났는데, 네. 네.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형 비리다. 그렇게 올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네. 다음 걸 보시죠. 거기 왼쪽에 있는 거는 거기 한명숙, 양기대, 이현우, 거기 이제 신명 거론된 국회에서 거론된 것이고, 네. 그 장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거기 위에 있는 거는 양기대 광명시장이었던, 네. 양기대가 지금 의원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두 재선까지 성공한 광명시장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광명시는 아시다시피 광명역에서 인천국제공항 가는 그게 직항으로 되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이원욱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토위원회 위원도 하고 간사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두 사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키운 사람이 중간에 있는 한명숙, 임종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좀 여기 아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국공 거기 관련된 스카이 72 네. 허가권을 취소하면 안 된다. 이건 영업 등록 요거를 강탈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세력이 지금까지 그 김경욱인가 하는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지극끼리 해가지고서 이거 나눠먹기 식으로 스카이 이거를 강탈을 하는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거고, 네. 위에는 그 저기 피켓 들고 있는 사람이 사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박사님 그 사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이 사람, 네네. 근데 이제 뒤에 뭔가가 있는데, 이 네. 양반이 그 충주의 국회의원으로 2020년에 출마도 했었어요. 출마를 해갖고 낙선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있는 네. 한명숙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림이잖아요, 네, 림. 님이죠. 네. 예, 그 림과 관련해서 지금 이상직 뒤에는 예, 이그 림이라는 이 임종석이 있다. 네. 요런 것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네, 진행 많이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이건요. 다음 거 보시죠. 네. 거기에 그 위에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그 문재인 사위 서창호. 네. 그래서 방콕에 태국에 갔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역시 이제 김정수가 동행하는데 태국에 유달리 2019년도에 네. 한창 그 채용 비리로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딱 이게 임계점에 달한 그 시점에 태국에 물론 공무집행이긴 하지만 공무여행이긴 하지만 9월 1일 날 갔는데 또 11월 달에 또 가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은, 예, 그, 이스타항공의
아주 이건 황당한 일이죠. 무조건 넣어라 해서 출생 연도도 안 썼는데 합격을 한다. 네. 이런 비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 아래쪽에 보시죠.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이. 네. 거기에 16살짜리 아들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16살짜리 네. 의혹의 이상직 일가. 네. 거기 보면은 이제 16살짜리인 아들이 이 아들도 제가 알기로 골프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골프 선수 하면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이 70에 관련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16살짜리가 이스타 홀딩스라는 회사의 66.7%의 지분을 갖고 네, 주인이네. 딸 26살짜리 딸은 33.3%를 가져서 이 아들과 딸이 완전히 그 항공사 주인 되는 겁니다. 네. 그 옆에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상직하고 타이 여기도 타이 태국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명실 소유를 하고 이게 이제 불가분의 관계 있다. 예. 그래서 차명으로 실소유한 태국의 이스타제트의 요 이상직이 박서구 대표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재인의 사의를 취업시켰다. 그런 네. 얘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상직은 그런 연유로 해서 단수 공천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민주당은 왜 그를 단수 공천했느냐 이런 문제. 그 뒤에는 물론 뭐 그런 그 임종설 비롯한 그런 그 구여권의 실력자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네. 추정이 된다는 거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거 보시죠. 거기에 정부 자본금 까먹는 항공사의 제동이라는데. 네. 그게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21일.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권력의 축이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간 상태죠. 네. 그때의 자본금 까먹는 항공사에 제동을 걸었어요, 일단. 네. 그래서 잠식률이 50% 이상이 3년간 계속이 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보시면 거기 빨간 걸로 칼럼 만드는 데가 있죠. 네네. 거기 보면은 TA하고 이스타항공 잠식률이 네. 이스타항공은 무려 157%입니다. 네. 이게 2017년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조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은 나가게 되는 사람이 당연히 노비를 하겠죠. 그 노비 대상이 어디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비가 통했는지. 갑자기 이게 그 재정 구조가 상당히 뒤바뀌거든요. 예. 그 아래 보시죠. 그 아래 보면은 2017년 연말 결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236억 원 기록하면서 67%를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57%였던 자본 잠식 상태가 67%로 탈피했다. 그럼 거기에 뭔가가 지금 예, 작용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도에는 자본 잠식률이 48%로 더 개선이 되게 돼. 네. 그런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데에는 그 유착 관계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다음 보시죠. 다음 네. 거 보시죠. 요거는 이제 좀 묘한 것이 아까 저 태국 얘기를 했잖아요. 네. 태국 관련된 부분을 잠시 보는 겁니다. 네. 그분과 관련된. 네. 그 아테어의 코인 110억 개를 발행했는데, 어디에 하는지 아시죠? 태국에다가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20억 네. 개를. 네. 그런데 거기 연결되어 있는 아테어 이 사람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이화영. 여기 코인 사업을 벌였는데, 이 코인 사업을 벌리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태국과 인적 네트워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임종석이 수천억 원의 돈을 챙겼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래 보면은 또 여기 김성태, 네. 거기 아테업의 뭐 소유주라 할 수 있는 네. 그 이화영 윗선, 이제 이재명의 돈줄인 네. 김성태, 매제, 이 사람이 이제 금고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태국에서 체포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성 때는 태국에서 또 호화생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왜 태국에서 모아지느냐. 그리고 이스타제트의 이스타항공은 또 거기 자회사격인 연결돼 있는 이스타제트 태국 네. 하이 이게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걸 보시죠. 그런데 묘한 것은 아까 2017년도에 자본잠식률이 157%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특이한 기사가 있어요. 2018년도 6월 19일에 매일경제에 기사가 났는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기, 대통령 전용기를 임차하는 공개 입찰에 여기에다가 기존에 이제 주로 아시아나하고 대한에서만 했는데 제주하고 이스타 티웨이 여기에다 이제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핵심은 이스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전용기 하는 거를 모형 같은 거를 이스타항공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구 정권 그러니까 전 정권하고 밀접한 관련이다. 문재인 정권하고 그런 거를 대내적으로 알려주면서 이 재정 형편이 아주 급속도로 향상이 됐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악어와 악어새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명숙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명숙은 임종석, 그 옆에 보시죠. 임종석 사무총장 카드 보입니까? 오른쪽에. 거기에 이제 한명숙이 민주통합당 대표로 되면서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종석을 임명을 하거든요. 이건 좀 당시에 무리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종석의 작용 때문이었는지 그 당시에 여러 번뭐 하다가 그때에 이 이현욱이라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 위에 보면은 2012년 5월 30일 의정활동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화성시 의뢰. 이때 공천을 준 사람이 한명숙하고 임종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인국공의 저기 이스타항공의 비리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시점에 뭘 했느냐. 국토위 위원을 하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토위 간사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권력, 이스타항공에 대한 몇 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거기 중간에 보면 빨간 거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 보도자료. 보도 자료. 보도자료에 보면은 그 위에 한명숙 대표 참석 예정 돼 있죠. 있네. 이게 이유. 2012년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한명숙이 등장을 하고 그 바로 앞에 2011년도 11월 달에 이제 공천을 받기 직전에 이현욱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거기에 한명숙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명숙이 일종의 자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명숙이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이 두 번째로 되는데, 그러니까 3선이 되는데, 두 번째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죠. 거기 보면은 그 이현욱이 식품위생법 뭐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하는데, 그제 밑에 보면은 공동 발의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현욱이 대표 발의를 하고, 한명숙, 아니, 노영민도 있네요. 거기에 보면은 정청래가 있죠. 정청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명숙 있고, 노영민도 있고, 노영민도 있고, 이종걸도 있고. 이종걸, 뭐 강기정. 그래서 이게 이제 한명숙 여기에도 또 역시 같이 등장을 하고, 그 옆에 보시죠. 그 옆에. 그 옆에 보면은 역시 그 이원욱이가 대표 발의한 아동인권 어쩌고 하는 여기에 그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할 때 역시 여기에도 한명숙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왜 다른 데는 안 하는, 왜 한명숙이 이렇게 계속 따라다닐까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저는 그래서 이 양반이 국토위에 간사를 하면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고리는 한명숙의 청탁을 거꾸로 이현욱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이현욱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거는 누구냐면 거기에 또한명 있었잖아요. 양기대. 예. 양기대가 이제 여러 번에 이좀이 정치적 모션을 취하다가 네. 이 마지막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민주당 의원이 됐는데, 그 황당하게도 거기에 이스타항공에 보면은 72명 중에 42등, 뭐 132명 중에 106등 등등 나오는데, 요이 고리, 청탁한 고리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얽혔을까?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광명시민은 박승을 원한다. 네. 그 옆에 보면은 광명시장 단수공천 철회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예요. 그게 다음 페이지. 아, 예. 예. 말씀하세요. 네. 거기에 광명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 협약식을 해요. 네. 이게 2016년입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현욱이가 국토위 위원 간사를 했던 때고, 네. 그 다음에 양기대는 광명시장을 했던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이스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네. 그 오른쪽에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출국 심사까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전 문재인 정권 페이지인가요? 출범 이후 예.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네. 그래서 이게 그 광명시에 있었던 인터넷 네트워크가 동원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시도는 그 앞에 있었다는 거죠. 2016년도.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 전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타항공에 도움을 주고, 또 인국공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얽혀가지고 요런 그 채용 비리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이건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렇지, 수면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며, 또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임종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장, 마지막 장인데, 이거 보면은 너무나 황당해요. 네. 거기 보면은 왼쪽에 아랫부분에 보면 KMH 인맥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 KMH 인맥이라는 게 이제 최성주 사장을 말하는데, 그 포르노 뭐 무슨 뭐 방송 뭐 이런 거 사장, 네. 이런 사람한테 넘겨졌다는 거, KMH 이 최성주 쪽에. 거기 보면 1순위 낙찰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위에. 네. 거기 보면 연간 임대료를 KMH에서는 439억을 낸 거예요. 네. 그런데 떨어진 쪽은 얼마를 적어냈느냐? 480억 원을 오히려 많이 써내고도 떨어졌네요. 네. 그건 이거는 도저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 아래에 나오는 인국공의 김경국 사장이다. 저는 아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김경국이가 원래 충주시장에 출마하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건을, 스카이 72 이거 운영권을 이거 이제 강탈하는 과정에서 네. 역할을 제대로 좀 해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요구해가지고 단전단수까지 하고, 사장이 나서가 이런 거를 왜 찍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이기 위한 거죠. 아,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했고, 결국은 이제 청주시장, 아니 충주시장 공천은 못 받았어요, 결국. 이걸 네. 제대로 못 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뒤에 저기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충주에 네. 출마했는데 낙선을 하고, 이 사람은 지금도 인국공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그래서 림종석 이제 동무하고 한명숙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얽혀 있는데, 그 네. 얽혀 있는 핵심 고리가 임종석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핵심 그런 얘기. 고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깊숙하게 지금 내사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네. 듣고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나오는 그 임종석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네. 네, 아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성진 부산대 교수였습니다. 네. 지금 이거 말고도 임종석에 대해서 그 송초로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개입에 그 감독 역할 임종석 동무가 다 나오던데요. 예, VIP의 소원을 문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청와대 전 부서를 동원한 게 임종석 동무가 나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발언으로 나왔어요. 예, 재판에서의 증언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증죄가 크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술술 불게 돼 있는데 다 불고 있습니다. 임종석 동무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